뭐야? 너희들 언제서부터 보고 있었던 거야? 설마 처음부터 전부? 머리도 다 엉망이잖아.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오늘은 친구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 내 헤어스타일링 비법을 알려줄게. 이것만 있으면 너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. 플라워링 하트 헤어 디자이너와 공주 헤어샵. 자, 그럼 이제 나와 함께 모두의 심장을 저격할 멋진 여자가 되어볼까? 탕탕! 플라워링 헤어 디자이너에는 헤어드라이기, 머리를 따를 수 있는 트위스터기, 웨이브 머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롤빗, 헤어롤, 매직기, 그리고 미용 가방, 빗, 거울, 가위, 마지막으로 날개 머리핀이 들어있어. 또 공주 헤어샵에는 헤어 디자이너가 된 아리가 그려져 있는 드라이기, 매직기, 하트 모양 거울, 빗, 헤어롤, 왕관, 귀걸이, 반지, 펜던트 목걸이, 마지막으로 매니큐어가 들어있어. 제일 먼저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어주고 내 평소 스타일인 웨이브 헤어를 완성하려면 이렇게 헤어롤을 머리에 감고 고정시켜주면 돼. 친구들, 실제 드라이기는 뜨거우니 부모님께 도움을 받는 게 좋아. 짠! 이런 걸 두고 후드를 내라고 하면 됐지? 훗! 알았어. 그럼 나머지 머리도 한 번에 바꿔볼까? 너희들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? 마법의 주문을 함께 외쳐야지! 플라워링 아트 메이크업 테이크! 이 날개 머리핀을 양쪽에 달아주면 슈엘의 기본 웨이브 스타일 완성이야. 수풍날이나 수학여행 간 날 이렇게 해보면 어때? 분명 자신감이 200% 차오를 거야. 아직 끝난 게 아니야. 한 가지 더. 다운 머리를 하면 더욱 예쁘다고. 단정한 분위기를 낼 수 있지. 아, 그래. 안여린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다운 머리를 하면 좋겠다. 트위스터기를 이용하면 머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어. 먼저 양쪽 머리를 따주면 돼. 예쁜 다운 머리 스타일도 쉽게 해볼 수 있다고. 자, 이제 반짝반짝하게 마무리해볼까? 너희들 나와 함께 주문을 외울 준비 됐지? 하나, 둘, 셋! 플라워링 아트 메이크업 테이크! 나를 빛내줄 아이템은 잊으면 안 돼. 왕관과 귀걸이, 목걸이랑 반지까지. 마지막으로 미스터리 퍼퓸도 뿌려주면 좋은 향기! 이렇게 슈엘의 헤어스타일 완성! 나 자신 오늘도 너무 귀여워! 친구들도 나처럼 플라워링 하트 헤어 코스메틱을 가지고 재밌게 놀아봐! 아! 그리고 친구들! 이렇게 꿈다우면은 꼭 예쁜 옷도 입어줘야 나를 더 빛낼 수 있겠지? 이 미니 슈엘처럼 말이야! 혼자 인사하긴 외로우니 이 미니 슈엘과 함께 인사해볼까? 친구들, 플라워링 아트 이기에서도 보여줄 내 멋진 모습도 함께 기대해줘. 그럼 안녕!